정말 결혼 안 하기를 잘했구나. 그다음에 아이 때문에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볼 때마다 저한테 그 굉장한 도움이 되지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데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아하. 이야, 그렇죠. 세신부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. 아,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. 또 저희가 운명적으로 네. 이런 것도 피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. 네. 그렇다면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요. 아니, 스님한테 여쭤보는 거죠? 네. 제가 60년생이고 자꾸 백일섭 스님이 나오신 것 같아요. 혹시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죠? 제가 66년에 음력으로 7월 20일이거든요, 생일이. 네. 밤에 났는데. 네. 어제쯤 애를 가질지. 그런 거 물어봤는데? 그럼 어떻게 손가락을 내가 짚어야 됩니까? 아니, 그게 아니라 전. 저 아직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? 전보시는 아니 네네. 근데 지금 가장 중대사니까 네. 그렇죠. 아이를 가지고 싶다. 아이를 빨리 갖고 싶으신 거죠. 뭐 그렇죠. 그렇죠.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.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. 네.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혹시 이상하게 오해하실까 봐. 네.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예를 든다면 아이라는 것은 하룻밤을 자고도 안 갖고 싶은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정말 부부가 다정한데도 안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갖고 싶다는 거는 마음이고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는 이 생물학적인 문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긴장을 놔버리고 부부가 가장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확률적으로 말하면 입퇴할 조건이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. 아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갖냐 신경 쓰지 말고 두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거기에서 아이가 생겨야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.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.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시면 아니,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애가 어디 태어나는지는 제가 그런 거 잘 맞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괜찮습니까? 네, 네. 혜진 씨한테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. 네. 네. 뭐. 아까 저기 윤도현 선배님께서 가시면서 고민은 좀 남겨두고 가셨더라고요. 네. 사실 고민이었던 게 저 한참 웃었어요. 네. 보고 아직 딸이 9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. 네.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. 언젠가는 딸이 날 떠날 거라는 불안감이 있어요. 어떤 놈을 만날지 스님 불안감을 도대체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. 벌써 이런 9살짜리인데 예. 불안하죠. 9살인데요. 보통 아빠들이 결혼할 때 딸을 데리고 입장하지 않습니까? 네네네네. 신부 입장. 네. 그 정말 그 옛날에는 그런 건 전혀 저 아무리 생각해봤어요. 네네네. 진짜. 근데 요즘 보면요 울컥울컥해요. 언젠가 나도 저럴 텐데. 그치. 내가 이 심성이 약한 내가 그냥 데려갈 수 있을까? 전 못할 것 같아요. 그럼 사위랑 동시 입장하면 되죠. 딸이랑. 그것도 이상해. 하여튼 그런 아빠들의 마음이 사실 있어요. 울컥하다. 이런 마음이 들어요. 아마 윤도현 씨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요. 너무 이게 일찍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불안감이 있으실 때 언젠간 딸이 날 떠날 거라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가? 딸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거든요. 지금 이 고민은 나를 위해서 딸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고 집착일 뿐이다. 자신의 욕망이고 집착일 뿐이다. 윤석이 씨한테 전화 좀. 아니. 다 듣고 전화했네. 다 듣고 전화. 보고 있으니까. 그렇죠. 정신이 바짝바짝 들 겁니다. 바짝바짝 들 겁니다. 잘 보고 있어야 돼요.
내가 딸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고민은